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에 대해서 말할 때, 한 나라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뭐 하는 경우, 그것을 바라보는 경향이죠. 단지, 모니먼트, 기념물로만 바라보는 거죠. 뭐 같은 피라미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나 한국에 있는 경복궁 같은. 사실, 그것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 살아있는 전통을 포함한다. 그렇죠? 사람들의, 뭐 같은 생활 전통이라고 해놨네.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공연 예술, 의식, 축제 같은 사람들의 어떤 살아있는 즉 생활 전통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이 나라의 인텐저블 무형의 문화 유산이죠. 그리고 이에 이런 문화의 무형의 문화 유산에 의해 다른 사회의 무형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프로모트. 프로모트는 홍보하는 걸 향상시키다는 편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려한다고 했지 뭘 향상시키냐면 문화적인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동요하는데 네 진정하고 우리도 동요하는데 존중, 뭐에 대한 존중?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을 종료하는 거죠. 네. 사실 프로모트에서 진흥하다고 했네요. 말이 어렵고 향상시키다고 합시다 쉽게. 네, 그 다음에 데스만 그래서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네, be devoted to고요. to가 전치라서 ing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유네스코가 뭐하고 있냐면 헌신하고 있는데 보존하는 데 헌신하고 있죠. 중요한 무형의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서. following 다음에 나오는 경우, 근데 뭐의 경우? 무형 문화유산의 경우, 네, 디자인이 되어진 유네스코에서 지정되어진 그 무형 문화유산의 그 다음에 나오는 경 케이스가 공유하는데 두 개의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다. 그들은 모두 공연 예술이고 그리고 그들은 관련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삶과 관련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너는 우연히 혹시 본 적 있는가? 여자를, 너 어떤 여자? 긴 레드 드레스 입는 여자. 뭐하고 있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지각 동사 목적 ing네요. 뭐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춤추고 있는 곡에 맞춰서. 악기의 곡에 맞춰서 열정적으로 춤추고 있는 긴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플라멘보다 원어보다의 복수명사죠. 뭐 중에 하나냐면 문화적 상징 중에 하나죠. 뭐하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 상징 중에 하나죠. 그것은 시작되는데 네, 안달루시아에 시작될 때 남부 스페인에 네, 그곳에서 지역의 집시 문화가 알려졌기를 뭐라고 했어? 투명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뭐라고 그랬어? 투명사가 어딨다, 뭐 했었다고 알려진 거지. 뭐 했다고? 커다란 역할을 했었다고 알려진 거죠. 뭐 하는데? 발달시키는데. 뭐를 이런 공연 예술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알려진 거죠. 플라멩고는 예술적인 표현인데, 뭐 하는 표현이냐면, 퓨징? 결합시킨, 뭘 결합시킨? 노래, 춤, 그리고 뮤지션시 음악성을 결합시킨 음악적 기교를 결합시킨 예술적 표현이죠. 가수는 표현하는데 모든 종류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죠. 뭘 통해? expressive. 표현이 풍부한 가사를 통해, 말을 통해서, 네, 어떤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술 기타의 기술이, 기타 치는 기술이 또한 필수적인 요소인 거죠. 왜? 플라멩코. 그건 요구하는데, 뛰어난 기타 기술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부분, 플라멩코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춤이죠. 플라멩코 춤은 매우 감정적인 네, 춤의 스타일이죠. 네, 뭐 하면서?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아이 정서. 뭐 하면서? 무용수가 항상 표현하려고 하면서 그나 그녀의 감정을 뭘 통해? 움직임을 통해. 날카로운 움직임과 얼굴 표정이 네, 더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춤에서 무엇보다 다른 많은 것들보다. 무용수들은 뭐 하는 거야? 그들의 손을 박수를 치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두드리고 그리고 캐스트레이치를 치고 그 움직이는데 그들의 몸을 같이 움직이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 뭘 보여주기 위해? 디자이어드. 원하여진
이모션, 감정을 보여주겠어. 원하는 감정을 보여주겠어. 또 다른 거는, 네, 공연되어지는데, 종교적인 의식 동안에 공연되어지고, 축제나 의식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축하에서 공연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준 거야? 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여준 거죠. 뭐 남부 스페인의 가장 중요한 그 디스플레이인 거죠. 네, 두 번째. 너는 친숙하다. 무엇이 친숙하다? 인형극에 친숙하다. 그렇지 않니? 인형극은 항상 인기 있었어.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뭐에 대한? 인형극에 대한. 어디서는? 터키에서는. 아, 인기 있는 인형극 극장에, 인형극에서, 터키 인형극에서, 인형은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뭐야? 섀도우이. 그림자 그리우지, 그림자 모양인 거죠. 섀도우 퍼핏, 그림자 인형극은 알려지기를, 또 역시 투명사의 과거한테, 2APP, 뭐라고 알려져? 네, 인기 있었다고 알려지죠. 네, 매우 인기 있었다고 알려지죠. 대중들과 함께 17세기, 19세기 사이에 터키에서 그죠? 인형극의 모습은 그림자 인형극의 그림자 연극에서의 인형극의 모습이 인형의 모습이 만들어지는데 뭐로 만들어진 거? 낙타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뭐의 모양에? 사람들과 다른 것의 모양의 낙타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들은 매달려지는데 어디 매달려져? 락. 막대에 매달려지죠. 어디 앞에서? 빛 앞에서. 그래서 드리우는데 뭘 던지는 거야? 드리우는데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거죠. 어디에? 커튼으로 된 스크린에 그림자를 드리게 되는 거죠. 카라 교주는 좋은 예다. 그림자 연극의 좋은 예다. 이 나라에서. 그죠? 그것을 묘사하는데 뭘 묘사해? 역사, 터키 역사를 묘사하고 그것의 사람들을 묘사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 가진 사람들. 다양한 사회적이고 인종의 배경을 가진 다시 그것을 묘사하는 게 역사를 터키 역사를 묘사하고 그 사람을 묘사해. 근데 뭘?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다양한 사회적 민족적 민족적인 배경을 가진. 네, 카라 교수의 이야기는 주로 재밌고 그리고 이 동사적도 네 동사 그리고 피처 특징을 하는데 두 명의 주요 캐릭터 주인공을 특징을 하죠. 얘는 뭐냐면 카라 교주라는 사람이 어디 그 카라 교주가 어떤 사람이야? 교육받지 않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카라 교주와 그리고 하지와트래 근데 교육받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친구 카라 교주의 친구인 네 하라 하지와트가 되는데. 다른 등장인물이 또한 나타나죠. 네, 무엇에 따라서? 연극의 테마 주제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인형은 조작되었는데 뭐에 조작되어져?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어져. 그런 능숙하게 돌리는데 그 인형을 돌리죠. 만들죠. 네, 뭐로 만들어?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뭘 통해? 수행하는데 역할을 수행하는 걸 통해. 네, 모든 캐릭터의 역할을 연기하는 걸 통해서 진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능숙하게. 뭘 가지고? 노래와 그리고 스포큰 파트니까 말로 된 부분을 가지고 말을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주어파 기소가 생긴 거죠. 한때 공연되어졌는데 널리 공연된 거 어디서? 네, 공공광장에서 널리 공연되어서 이 카라 교주는 발견되었는데 오늘날 주로 어디 발견되어서 퍼포먼스 홀, 공연장에서 알게 되는 거죠. 전통적인 인형극은 강화시키는데 뭘 강화시켜? 문화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터키 사람들의 그리고 가져오는데 그들을 함께 더 가깝게 가져오는 거죠. 뭘 통해? 엔터테인먼트 오락과 오락을 통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해놨는데 오락을 통해서죠. 연극을 통해서죠. 네. 네가 멕시코로 여행할 때 너는 쉽게 커머크로스 마주치기를 만나죠. 만날 것이다. 한국인의 음악가들을 만날 것이다. 뭐하고 있는? 전통적인 지역 의상을 입고 있는
그 특별한 모자를 쓰고 있는, 뭐라 불리는? 솜브레로. 네, 솜브레로라고 불리는. 이 음악가들은 뭐냐면, 마리아치 공연자들이래. 마리아치는 전통적인 멕시코 음악이고, 기본적인 요소죠. 멕시코 문화의 기본적인 요소죠. 네, 그것은, 데이트 백트 거슬러 올라가는데, 시작, 19세기, 네, 좀 나중에, 19세기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전통적인 마리아치 그룹은 이루어져 있는데 몰려서 두 명이나 그 이상의 멤버로 이루어졌죠. 분석이지?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플레이. 네. 연주하는데 넓은 범위의 노래를 연주하죠. 어디서? 악기에요. 악기에서. 그쵸? 마리아치 밴드는 사용하는데 바이올린과 트럼펫과 기타, 전통적인 멕시칸 작기를 사용하죠. 그들의 공연을 포함하기를 전형적인 멕시코 노래들을 포함하죠. 뭘과 함께. 뭔가 다양한 주제를 가진 뭘 포함한 주제들이야?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야기 영웅의 영웅적인 전투의 이야기 같은 걸 포함한 거죠. 네, 마리아치는 음악인데 보통 사람의 음악이죠. 그리고 마리아치를 연주하는 그 기술은 주로 전달되어지는데 아버지들에게서 아들로 전달되죠. 뭘 통해? 공연을 통해. 축제에서나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시빌 이벤트 어떤 민간의 어떤 이벤트에서의 공연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죠. 마리아치만 강조하는 뭘 강조해? 가치를 강조하죠. 뭐 가치? 존중. 뭐에 대한? 자연유산에 대한 존중. 그 지역에 멕시코 지역의 자연유산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죠. 네, 뭘 포함한? 지역의 역사를 포함한. 네, 다음. 어떤 한국의 민속 마을에서도 만약에 운이 좋다면 너는 즐길 수 있다. 밝고 흥미로운 소리를 전통적인 한국 악기에 뭐 같은 괭과 드럼 같은 이제 진격 드럼 같은 그다음에 그리고 지금 연주되어지는 뭐 연주되어지는 한 그룹의 전문적인 엔터테이너에서 그 연주되어진 뭐 입혀진 엔터테이너죠. 뭘 입혀진? 농구의 옷으로 입혀진. 그럼 뭐 중에 하나냐면 부분 뭐에 남사당 놀이의 부분 중에 하나죠. 남사당 놀이는 삽이 네, 뭘 의미하는 의미한다는 동사를 쓰는 거죠. 의미하는 이라고 했을 때 되지 뭘 의미하는 남성 내 네, 유랑 광대 영국이를 의미하는 남사당 놀이는 그것은 전통 민속 네, 민속 공연 전통이죠. 행하여지는 네, 뭐하면서 바양이 음악으로서 뭐하면서 행하시는 무인행하시는 여행하는 연예인들에 의해서 유랑 연예인이라고 했네. 유랑 연예인들에 생각하시는 네, 민속 전통, 민속 공연 전통인 거죠. 그것을 알려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 남사당의 엔터테이너 연예인들과 그들의 공연이 네, 시작했는지 존재하기 시작해 생기기 시작했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동의하죠. 그 시작됐다고 동의하죠. 조선시대 마을 정도의 후기에 시작됐다고 동의하죠. 남사당 놀이는 네, 엔터테인. 네. 네. 남사당 놀이는 여흥이래, 오락이야, 뭘 위한. 보통 사람들, 평민들 위한 오락이야. 그것은 이루어져 있는데 여섯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농부의 음악, 농악과 가면춤, 네, 타이트로프 워킹, 줄타기, 그리고 꼭두각시 놀이, 아크로바틱, 그리고 접시 돌리기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죠. 뭐, 단어 다른 거라서 이건 너무 없고. 이 쇼는 패스네이트. 매료시키는데 뭘 매료시켜? 관중을 매료시키는 거죠. 뭘 가지고 매료시켜? 뭘 가지고? 네. 네. 얼마나 뒤에 또 끊어졌냐. 아, 이거 안 되는데. 다시. 네, 뭘 가지고? 생동감 있는 음악을 가지고, 그리고 밝은 춤과, 그리고 deliberate, 섬세한 고개의 공연을 통해서, 그리고 능숙한 네, 인형극의, 그리고 코믹한 말에 의해서, 네, 행해진 거죠. 있어요. 그래서, 남사당 놀이 여겨지는데 어떻게 여겨져? 재미있고 그리고 컴플렉스 종합적인 형태의 네, 오락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네이션 2가 전시사가 아닌지 뭐하는 것도 없죠. 뭐하는 거 외에도 관중들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것 외에도
전통적으로 남산놀이는 행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행하죠. 가면춤과 그리고 인형극은 특별히 인형극은 특별히 묘사하는데 뭘 묘사하는가? 어려운 사람, 보통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묘사했던 거죠. 조선시대 동안에. 네, 뭘 통해서? 네, 희극적인 공연을 통해서 엔터테이너는 뭐 하는 거? 이슈를 제기하는 거죠. 뭘 대신하나요? 보통 사람들 대신해서 어떤 이슈를 제기하고 그 노력하는데 뭐하려고 이렇게? 실현시키고 노력하죠. 네,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노력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대표하면서 기분 좋은 어떤 행동, 신명이라고 표현했네. 한국 사람들의 신명을 표현하려고 하면서 표현하면서 남사당 놀이는 유지하는 데 그 전통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거죠. 뭘 통해? 공연을 통해. 전문적인 연예인들의 공연을 통해. 전국에 걸쳐서.